안녕하세요. 그동안 목이 좀 많이 아팠는데, 그래도 오늘 아침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이 아이 꽃 이름은 신라예요. 신라. 휠라가 아니고 신라. 근데 왜 신라인지 저도 모르죠. 근데 꽃이 색깔도 너무 이쁘고, 가까이 이렇게 보실래요? 그냥 사람이 빠져들 수 있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생겼어. 그림 같잖아요. 정말 너무 이뻐.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굴까? 앵초. 앵초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꼭 새색시 같아요. 이 색깔이 새색시 한복 색깔 같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얘를 보면 새색시 같을까요? 잎사귀는 배춧잎 같은데 꽃이.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. 그 옆에 이게 아기별꽃. 이 야생화들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 꽃을 보면 마음이 힐링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런가 보죠. 그리고 요쪽으로 건너와서 요 옆에 어떤 분들은 눈주름이라고 타고 또 어떤 분들은 눈주름이라고 타더라고요. 뭐 그게 뭔 상관이에요. 꽃이 이쁘면 된 거지. 아, 정말 예뻐요. 입장 초록초록 꽃 색깔이 하나같이 너무나 이쁜 것 같아. 그쵸? 오늘 또 날은 너무 따뜻해요. 뭐 겨울에 여기 문을 아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항상 열어놓고 있었던 터라 저는 바깥 거리대에다 아침에 내놨다가 저녁 때 들어오고 이쪽 그 베란다 쪽 가까이 있는 애들은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계속 있거든요. 그리고 저쪽 안방 옆에 작은 방 옆에 바깥 거리대들은 계속 제가 지금 아침에 내놓고 저녁 때 드리고 아주 생노동을 하고 있답니다. 오늘 또 우리 유치님들 건강하시고요. 기분 좋은 하루가 되세요. 감사합니다.